우리 단체 인원이 오랜만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좀 폭우가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지금은 한국 상태가. 우리 서울에서 많이 났었죠? 누가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보세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괜찮았나요? 어제까지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괜찮아요? 한국? 네, 이제 오늘은 응. 안 오네요. 네, 아, 이제. 그래요? 또 다른, 서울 말고 또 다른 데 계신 분들은요? 지방은 어떠신가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보세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나는 아무 이상 없어요. 아, 그렇군요. 다른 데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비 많이 온 거?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 있는 곳에, 여기는 워낙에 비가 항상 필요했는데, 지난번에 한, 여기 댐이 있는데, 3분의 1의 물이 마른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 비좀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막 홍수를 주신 거예요. 근데 또, 그래서 이제 여긴 사막인데, 막 그야말로, 아, 목사님이 사막에 강이 흐른다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또 여기 다른 분들은 저기 해주시고요 그 음성 해주시고요 그래서 근데 또 여기 사막이니까 워낙에 그래서 또 비가 좀더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오늘도 또막온 거예요 천둥 번개 치면서 그래서 잠깐 아까 인터넷이 살짝 문제가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인터넷 문제 있었던 거 괜찮아요. 자, 그럼 오늘 단체 인월링을 하는데 오늘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영적인 그죠? 그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회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있는 그 지방 그리고 그 지역 여러분의 나라 흑암 꺾는 기도 이렇게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이거를 목소리만 녹음해가지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목소리만 오늘 좀 들려드릴 거예요. 이널링하고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혹시 중간에 주님께서 주실 말씀 있으면은 제가 전달할 거예요. 우리 회개 기도를 좀 하기 전에 시편 14편을 좀 읽고서 그 다음에 우리 회개 기도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이널링 단체 이널링 해보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네, 준비되셨나요? 시편 14편. 좋습니다. 같이 읽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4편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터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세주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라는 걸 아는 게 선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인생들을 사람들을 굽어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하고 보니까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돼가지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그것은 선이라는 건 뭐예요? 선은 행동으로도 하는 것이 선이지만 내 마음서부터, 내 가치관서부터가 내 영혼이 먼저 선의 길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게 선인데, 그것부터 지금은, 그죠? 다 치우쳐져서, 정말 하나님 찾는 자가 없고, 제대로 된 자가 없어요. 이것은 시편이니까 구약인데도, 지금 이 신약이 쓰여지고 나서, 지금 이 21세기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프신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회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어떤 부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좀 치유해 주실 것인지 같이 기도하면서 이너힐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으시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라반나 가라발랄라 가라보 예레게레베 연마세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두의 영혼과 각에 내려오는 모든 사탄 마귀신들은 성에 불러불러 태워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말고 소명하느라 아라발랄라 가라보 연마 하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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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오소코르보 오소서 이 이너힐링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신들은 성에 불러 되어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지 말고 소명하느라 아르바나 가르볼랄라 가르보 이레게레베 엄마 하르바 하르바 하르보 주여 감사합니다. 예라 가르보 엄마 하르바 사카라바 오라라라라 하라라라 하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소코르보 오소쇼 오소소 오소소 매일매일 오소코르보 오소소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예라 가르보 오소쇼 주님과 깊게 독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에 치우쳐 있어서 예라 가르보 오소쇼 오쇼쇼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예라 가르보 오쇼쇼 오쇼쇼 우리가 오소코르보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예라 가르보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에라 가라보 올랄라 카라보 이에레게레베 얌마 하라바 사사사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니까 각에 내려오는 모든 사탄 마귀신들은 성에 불러 터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말고 소명하느라 올라비 올로보라비오라이오이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알라볼로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영혼 육을 씻어주소서 이 알라보리오리오로 저희들의 머리와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과 혀를 성령의 불로 태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이올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있는
하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올로보 이알라바라이 알라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영혼 육과 저희들이 있는 각자의 올로보라비오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저희들의 영혼 육과 이알라버리아라 이 예배당과 글로벌 홈처치 지역 교회들의 그 예배당에 오로숄로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시며 이알라비오리오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올로보라바이테 힘이며 능력이며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저희가 감사드리며 기뻐하나이다. 올로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오소오소 이오로와라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사카라 우리들의 영혼육의 역사는 이시카라보토 남을 탓하는 영과 어라반나가라바 교만의 영과 이시카라바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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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하는 영과 아얀나가라바 사람들을 의식하는 악령과 예라가라바 오사카라바 오소 근심의 악령과 두려움의 악령과 아얀나가라보토 또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게으름의 악령과 아라바사카라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오소서 순종을 못하게 하는 오소서 불순종의 영과 타협하는 악령과 예라가라바 샤카라바오토 남을 비판하는 악령과 정죄하는 악령과 예라가라바 오쇼쇼 오샤샤 오소서 오사사 아라라라라 고려로 하나님의 것보다 오소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악령과 아라바냐가라바 이간질의 영과 싸움의 영과 삐짐의 영과 아라바따가라바 이에레게레베 이쇼게레베 오사카라바오토타 모든 사탄마이신들은 정여불로 터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마고 수명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단체의 인원을 통해 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며 오소서 연합된 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마의 신들은 성령불로 터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만 수명하느라 가라반나 가라볼랄라 가라보 예레게레베 연마세 하나님 아버지 오사카라보 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예라가라본나 가라보 오소서 하나님 앞에 오소서 고백하며 아라라라라 하나라라라 아라라라 하나님 앞에 예라가라바 오쇼쇼 오소서 오소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예라가라바 온나가라바 오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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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사카라발랄라카라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아라바사카라바 오사카라바 어떻다 어떻다 언제나 오소소 오소소 기도를 통해서 예라가라바 온나가라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야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오소소 저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야라 카사카라바 오타카라바 어떻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라가라바 온나가라바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인생과 아라바사카라바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오사카라바오타 카라바오타타 오소서. 저희는 예라가사카라바오소서. 주님께서 오로사카라바오토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오사카라바오토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아라반나가라바오타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을 언제나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사카라바오토의 입과 혀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징클럽 멈췄지 함께 온라인으로 단체 인할링 하고 있는 모든 오사카라바 성도들과 또 전도자들에게, 예비 전도자들에게도 여러가 사카라바 그들의 영혼육을 성여불로 되어주시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단체 인얼링에 함께하는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에게도 여러가라바 소소소 똑같은 복을 내려주사 아라가 사카라바 온나가라바 성령님이여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오사카라 음란의 양과 예레가라바 오사카라바 오소소 중독의 양과 아야나가라바 렐라가라바 예레게레베 연마세 살인의 양과 낙태의 양과 아야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욕하는 양과 이셰게레베 연마 아라바 샹가라바 온나가라바 예레레 아레레레 하레레레 마약 중독의 양과 이셰게레바 오소소 게임 중독의 양과 오로가라가라 오사사 오쇼쇼 오사사 오소소 갬블 중독의 양과 아야나가라바 술 중독의 양과 담배 중독의 양과 예라가라가라 오토토 오타타 섹스 중독의 양과 아라바나가라바 오샤가라바 오쇼쇼 두려움의 양과 아르바 사카라바 또 교만의 악령과 예레가르바 탐심의 악령과 오스마카야 마카야마 아르바 타카라바 이슈슈슈 암목의 정욕의 양과 아라가라가라 오타카라바 예레게르베 이슈슈 질투의 양과 아르바 나가르바 온나가르바 교만의 악령과 아라가라가라 오슈슈 불순종의 악령과 아르바 사카라바 예레게르베 종교의 악령과 아르바 나가르바 온나노노 오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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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방해하는 불순종의 악령과 교만의 양과 모든 사탄 마신들은 성령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과 생명하느라. All of your own 성령이여 오소서.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소서. 야라와 너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이어라 피아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요 로보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단체 이너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나이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한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저희가 매일매일 매순간 그 귀한 선물을 저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소서. 오늘 이 단체 이너힐링을 통해서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며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취해 주고 싶으신지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회개 기도하는 중에 먼저 우리 지금 글로벌 처치에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연결 해서 같이 단체 이너힐링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죠? 주님이 어떤 한 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은 지금 우리 라이브에 단체 이너힐링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앉아있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뭘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테이블 위에 이렇게 나무 테이블 같은 그런 위에 커다란 쟁반이 있는데 그 쟁반 위에 황금 빛깔의 부드러운 떡 같은 것이 보여요. 떡 같은데 황금 같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떡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까만 커다란 개미들이 막 바글바글바글 거려요. 징그럽게. 그러면서 그 떡인데 황금으로 만들어진 떡인데 그걸 막 갉아먹고 있고, 거긴 또 보라색 그 지렁이도 몇 마리 있어요. 하얀 구데기도 있고. 그래서 주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명령이 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지금 우리 이 글로벌 처치의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또는 지금 함께 라이브 지금 함께 단체 이너힐링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황금의 떡을 떡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주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바란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막 까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눈에 눈높이에 맞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까만 개미들 또 보라색 지렁이들 하얀 구데기들이 그걸 오히려 막 파먹고 있는 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세마포의 색깔이 많이 더러워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또 기도해 봅니다. All of your love, your love.
주님께서 영상으로 이 단체 이너링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옛날에 인생을 사시면서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 혹시 몸을 만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어떤 그죠? 어떤 야한 행동을 음소거 해주세요. 야한 행동을 여러분이 아니라 그 지금 그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람한테요.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 이상한 야한 행동을 한 거를 당한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본인은 잘 모르겠으나 영적으로 말하자면 혼돈의 악령 또는 음란의 악령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 동성이 그 몸을 만졌을 때에 받았던 그 사건 때문에 공격받은 혼돈의 악령과 혼미의 악령, 음란의 악령은 성령불로 떼어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고 소명하느라 예수스만이 그런 행동을 한 그 사람의 영혼력의 역사는 혼돈의 영과 음란의 영과 오쇼크로 보쇼쇼 모든 사탄만 이시는 성령불로 떼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고 소명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면에 혹시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생긴 혼의 묶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혼의 묶임은 그 사람과의 혼의 묶임은 둘과의 혼의 묶임은 끊어짐을 선포하느라 아멘. 자, 요 기도를 제가 대신 해드렸는데요. 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 또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한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혼력을 씻어달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혼미의 영은요. 혼돈의 영, 혼미의 영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 주님은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창조를. 그죠? 주님은 여자 남자의 중간 형태는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혼돈의 영은 혼미의 영은 인간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괜찮다 그러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괜찮다 그러고 그렇게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거든요. 그게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격을 받는 분들이 혹시 우리 글로범 처치의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있으시면요.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면이 그 사람이 내 몸을 만졌을 때 내 몸을 공격했던 혼돈의 영과 혼미의 영과 음란의 영은 성령불로 떼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말고 소명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면이 그 사람과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생긴 혼의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하면 어떤 아주 막 그냥 영어로 말하면 intercourse 그렇게 막 성관계까지 안 갔더라도 몸을 만졌다거나 그죠? 그것도 흑암 세력이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때 받은 내가 받은 모든 상처와 수치심 놀라움 상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도해 봅니다. All of your boys say your love
자, 제가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영안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을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할 테니까, 나중에 저한테 저랑 피로연 목사님 개인 우리 개인 방에 개인 메시지 방에 혹시 전가요 하고 물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대답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까만 숯덩어리 같은 게 있어요. 그 나무 그 테이블 거기 위에 이 사람 안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왜 까만 수덩어리가 있나요? 까만, 바위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사람의 주먹보다는 크거든요? 사람 주먹이 한두배 정도? 1.7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까만 그런 돌 같은 게 있어요. 숯 같은 게. 그래서 주님 이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이것은 그녀가, 지금 어떤 여자분에 관한 걸 지금 여자분 마음에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건데 그녀가 갖고 있는 완고한 고집이다 이러시면서 근데 이게 어떤 고집이냐고 주님께 여쭤보니까 그 까만 게 뭐냐면 이게 조금 오래됐대요. 이게 거기에는 미움 그 까만 돌은 미움 그 안에 미움도 있고요. 또는 섭섭함 그 다음에, 완고한 고집, 삐지는 거, 그 다음에, 오해하는 거,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 진실과는 다르게 일부러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의 악령,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악령의 공격을 오랫동안 받아왔대요,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런 오해 악령을 공격받으면서 내가 이제 안 좋게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마음을 자꾸 다르게 생각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거나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약간 사람에게 강하게 대하는 그런 게 이제 있대요. 그게 이제 저기 성령의 불굴에 던져져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불굴에 던져지기를 원하시는지요? 원하면 속으로 원한다고 대답하시고, 저쪽에 있는 성령의 불굴에 그것을 우리가 던집니다. 아라바난나 가라바 이엄마 아라바 쇼카라바 아버지의 오싹카라바 그 사람이 이에라가라바 인생을 살면서 이에라가라바 싹카라바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이에라가라바 오소소 오소소 화를 내거나 이에라가라바 싹카라바 짜증을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이에라가라바 또 홀로 외로워하고 본인의 고집을 쌓아왔던 그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불러 그 모든 상처들과 오해했던 거, 예라가사까라 보았다 화냈던 거, 예라가라 보쇼쇼 짜증났던 거, 아라바사까라 보았다 오떳또 함부로 다 맘대로 생각했던 거, 예라가라 보나가라 보이쇼쇼 그 모든 것을 이시게레베 또 오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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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예라가라 보나 그 죄악을 성령 불러 태워주시고 이제는 오사까라바 그 까만 것이 필요가 없사오니 오사까라 보소서 저 성령의 불굴에 던집니다. 아버지 오사까라 보또 그 모든 오소까라 보소서 그 죄성과 그 습관들과 올라하라 하사사 본인을 내세우는 커다란 오소까라보 좋은 훌륭한 것이라고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오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오라반나가라보 또 그것을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예라가라바사까라보 또또 이제는 예라가라보 또또 그 고집이나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견고한 진을 이시에까라보 옳다따 옳다따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예라가사까라보 또또또또또 그래서 본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아라사까라보 오랜 세월 동안 섭섭하고
어시아까라바 오쇼쇼 고독하고 예라가라바 불공평한 거에 대한 그 화와 분냄과 그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저런 오사까라바도 필요 없는 까만 돌이 된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아라반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예레게레바 이엄마세 아버지의 오사까라바 오또또 그 오쇼꼬라바 오쇼쇼 냄새나는 그 악취나는 그 죄성의 부분을 예라가라바 그 습관의 부분을 성에 블로블로블로블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라반나가라바 랄라가라바 예레게레바 이엄마세 예라가라바 온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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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그 여자분이요, 그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그것을 나도 저기 성령 불굴에 던지길 원한다고 그 습관을 그 죄성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라고 그러면서 생명의 어떤 생명의 수를 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생명의 수냐면 약간 흐린 연두빛의 음료 같은 것인데요. 그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제는 네가 생각하는 게 다 맞지 않다라는 거. 너가 그동안에 너무나 너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너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자꾸 주님한테 여쭤봐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겸손함을 상징하는 뜻으로요. 그 사랑의 음료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조인하신 분들은 음소거를 해주십시오. 자, 또 어떤 분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지 또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그런 이렇게 쟁반 위에 이렇게 얇은 뱀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한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있는데 주님 그것은 무엇이냐 여쭤보니까 그것은 내가 꼭 뭘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승부욕. 승부욕. 그거는, 그것도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라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막 내가 이겨야 되는 거 승부욕을 주는 거 그것이 있으면 진정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수많은 사람들 양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는 거에 집중하기가 어렵게 방해를 한다고 그래서 그 승부욕의 악령을 성의 불로 태우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라볼랄라 카라보 이엄마 아라바션 가라바 오레레레라 아레레레라 예수스매 그 승부욕의 악령을 성의 불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말고 수명하느라 예수스매 여기서 비교의 악령과 이샤카라바 오소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라가서 남보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샤카라바 오쇼쇼 경쟁의 악령과 아야나가라 승부욕의 악령을 성의 불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말고 수명하느라 예수스매 오사카라바 이엄마 하라바 하라바 하라부 랄라 카라바 이엄마세 이샤카라 내가 남을 이겨야 행복하고 남을 이겨야 되고 남보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쇼쇼 오쇼쇼 그 승부욕의 악령은 승여 블루블루 되셔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만 승명하느라 아버지의 오사카라보 또 오자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라가 사카라 수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잘해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아얀마카라보 오쇼쇼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악령들의 오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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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속삭임에 저희가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다면 회개한 용서하여 주시고 예라가라보 오쇼쇼 오쇼쇼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평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아얀나가라보 온나가라보 오쇼쇼 오쇼쇼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예라가사카라보 오또또 오또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라가라보 오또또 오쇼쇼 그 달란트들을 오소소 오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60배 80배 100배 오소소 오소사 오소 10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님과 함께 그 열매를 맺은 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 소리가 잘 들렸었죠, 여러분? 그랬으면 손을 반짝반짝.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몇 분, 몇 분, 또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주님께서 요것저것 좀 조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혹시 내 얘기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저거 필요 목사님한테 질문 메신저 보내주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단체 이너링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영진 전도자님, 우리 지역교회 담당자님,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해봤는데, 우리 영진 전도자님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오늘은 좀 뭐랄까, 혹시 승부욕이라는 거가 네. 그것도 항상 지지 않으려는 마음, 뭐 네.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왜냐면 으흠. 나한테 이게 그 저거는 내가 맞는데 계속 아는 걸 얘기할 때막 화나고 그러는 것도 승부욕인지 그 그런 것 부분은, 같은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맞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아니라 그러고 내 말을 인정을 안 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럴 때는 그것은 어느 옛날의 인생의 경험이나 상처와 관련이 있냐면요.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생에서. 우리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순간들을 내가 말한 거를 정말 귀담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말한 게 정말 맞는데 그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대화를 우린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불쾌할 수가 있고 또는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옛날의 묵은 상처가 자꾸 건드려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있죠? 있지만, 주님, 저 사람이 남의 말을, 정말 맞는 얘기인데, 저걸 좀 들을 수 있는 자세를 주세요. 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기도를 할 때, 다 일이 끝나고, 직업에, 회사나 비즈니스나 일 끝나고 집에 와서만 딱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런 현장에서는, 만약에 영진 전도자님이 누구랑 얘기하는데, 내 얘기가 정말 맞는데, 야, 이거 진짜 안 들으려고 그러고 받아주질 않네? 그런 사람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고집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고집이 있는 거야. 그러면 주님 저 사람이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동시에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많아요. 내가 진짜 맞는 얘기 하는데 진짜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받은 상처도 있어요. 나를 무시하나? 왜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 그때마다 받은 저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좋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오늘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승부욕의 악령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주의 종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성령의 은사, 그죠?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서부터 14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를 또 요엘서 2장을 바탕으로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님과 소통을 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 이런 상처가 우리한테 있고 아 이런 게 우리가 버려야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면서 주님이 눈높이에 맞게 보여주시는 걸 저는 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회개하고 이런 것을 회개하고 주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그죠? 갖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지. 이걸로 제가 뭐,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이게 자랑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근데 어떤 주의 종들은, 왜 홍성교사, 배목사님은 저런 성령의 은사가 있어? 나는 없는데 하면서, 약간 질투를 느낀다고나 할까? 경쟁을 하면서, 약간 그거를 막,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교를 할 때, 내 설교를 몇천 명이 들으면, 그러면 나는 잘 나가는 종이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한 사람만 맡겼으면 그 사람은 그한 사람만 잘 섬기면 돼요. 예를 들자면. 주님인데 어떤 사람한테 막 그냥 5천 명을 주셨어. 우리가 만약에 설교를 올리는데 어떤 거는 막 조회수가 12,000, 뭐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듣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제심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아무아무의 종보다 아무아무의 주의 종보다 내 설교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조회수가 많아야 돼. 이런 경쟁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한테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주님의 것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심에 이렇게 갑자기 포로가 돼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내가 이기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경쟁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돼. 근데 이 세상은 원래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잘하는 사람한테 상 주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이 세상은요. 그죠? 그죠? 하다못해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딴 사람을 더 박수 쳐주지. 동메달은, 에 동메달이야? 막 이러잖아요. 동메달도 훌륭한 건데, 경기에 참여한 것만 해도 어딘데. 그런 식의 우리가 너무 1등, 누가 잘한다, 뭐 이런 거. 이게 비교가 너무 많이 돼 있는데, 그게 아마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아마 6권에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주님이 어떤 뭘 보여주시냐면요 이게 커다란 나무인데 천국에 있는 근데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들이요 과일들이었나 꽃이었나 그게 꽃이었나 종류가 다 달라요 한 나무에 근데 그게 다 이쁜데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뭐예요? 여쭤보니까, 이거는 천국에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비교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디와, 연관이 되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예배당 오픈식 할때 파티 했었잖아요. 다 같이. 그죠? 다 같이 우리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파티했을 때 우리 노래 자랑 있었잖아요. 지역 교회마다. 그 노래 자랑 할때 심사위원도 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누가 잘했다 누가 어때 심사평도 하시고 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고 여쭤보니까 출전한 6팀 다 1등 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상금을 선교비로 나갔었잖아요. 다 주라고.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팀은 박자가 어땠어? 음정이 어땠어? 이 팀은 어땠어? 우린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주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의 시스템에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면서 경쟁을 하는 거라. 그래서 막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 승부욕의 악령, 그거를 이제 그것은 아까 눈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얇은 뱀들이 몇 마리가 막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았는데 그 어떤 남자분의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나 뭐 있으실까요? 우리 기란 전도자님, 혹시 오늘 단체 인원링 함께 하시면서 오늘 어떤, 뭐 질문이나 뭐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 네. 네. 아, 저는 질문 같은 거는 없고요. 네. 정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또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네. 정말 그런 생각으로 준비해서 네. 하나님께 갈 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아멘. 맞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가 되게 그딱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를 딱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저희가 정말 회개하게 되고 아 이렇구나 하고 이게 알게 돼서 참 좋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은근 예배 전도자님 오늘 단체 인원링 하면서 어떠셨나요? 마이크를 화면을 탁 누르시면요 마이크가 나와요. 네. 오랜만에 저는 참석해가지고요. 네. 새롭게 이렇게 기도회를 참석해보니까 좀 새로운 것 같고, 조금 실제적으로 기도회가 느껴집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 것은 이제 단체 이너힐링인데, 보통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는 해드렸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님이 어떨 때는 단체 이너힐링으로 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좀 선배들부터 하고 있어요. 선배들부터. 전도자 1기부터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은근 예비 전도자님 마지막 시험 문제 풀고 계시는데, 요거 통해서 이제 전도자 타이틀 받으시면서, 이제 또, 이제 순서 기다리시면 돼요. 개인 이너힐링은 단지 개인적으로 한다뿐이지, 요런 식으로 해요. 단체 이너힐링 할 때요. 좋습니다. 우리 또, 우리 현정 전도자님 오늘 단체 이너링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들으면서 네. 제 얘기한 것 같다는 정말요? 생각이 우리가 다 그런 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이렇게, 저 사람의 저런 게 나한테도 있겠다. 저 사람이 저거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다, 우리가,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똑같은 다, 아담의 후예로서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제대로, 정말, 느끼신 거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단체 이너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도 소리 그냥 녹음해서 올릴 건데, 그러면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이걸 자주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단체 이너링. 오늘은 단체 이너링은 52번인데, 51번인데, 이거를 자꾸 들으면요. 힐링이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 기도할 때도 성령 불세례를 굉장히 뜨겁게 받으면서 했고, 지금도 성령 불세례를 계속 받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의 노래 소리, 성령의 노래, 이런 거 들으면 치유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요번에 우리 형심, 우리, 경기도 광주 지역교회의 담당자님이신데요. 우리 형심 전도자님, 오늘 단체 이너링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질문이나 아니면 뭐, 어떠셨나요? 형심이요? 네, 형심, 네. 경기도 광주요? 네. 경옥인데요? 아, 경옥, 네. 저 경옥인데? 맞아요, 경옥. 제가 왜, 네. 형심 전도자님이라 했죠? 경옥 전, 요즘에 제가 형심 전도자님 자꾸 기도를 하니까 입에 뱄네, 입술. 네. 경옥 전도자님, 네. 저도, 네 가지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가지. 네. 예. 근데, 저하고 관련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자신한테도 깊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네. 예.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어떻게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그렇게 더러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땐 그게 다 그죠? 뱀이요, 지렁이요, 그죠? 까만 개미요, 그 까만 커다란 돌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진짜 와 우리 안에 있는 그죠?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요. 좋습니다. 자. 우리 민자 전도자님, 오늘 이널링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마이크 딱 켜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아, 저도 오늘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개인카톡으로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랬군요. 네. 네, 그러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민자 전도자님이라고는 안 해주셨지만 그래 우리가 다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고 그죠? 정말 그게 그러니까 진심으로 성령께서 터치해 주신 것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우리 명선 전도자님 같이 단체 이널링 받으면서 어떠셨나요? 명선 전도자님. 저도 들으면서 네. 좀 제 얘기인가 싶은 것도 있고 네.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요. 좋았어요. 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화 전도자님 오늘 단체 이널링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너무 좋았고요. 네. 하나님은 정말 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네. 다 아시고 우리의 불성이나 허감을 정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네. 너무 정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네. 다 그거를 알려주시고 이 부분을 해결해라 알려주시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네. 저한테도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 해결할 부분이구나. 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또 성주 감사합니다. 권사님 마이크 키시고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거기에 네. 첫 번째, 세 번째가 네. 많이 저한테 와닿는 부분인데요. 네. 왜냐하면 어떤 배교 집단 목사님이 네. 나한테 도와주는 게 네. 하나님, 예수님한테 하는 거라고 했는데 네. 그분이 알고 봤더니 배교 집단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네. 한 사람은 술을 좋아했는데 네. 몸이 아픈데 또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술 사 먹을까 봐 못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여쭤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네. 얘기인가 그런 걸 많이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할 거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시지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할 건데 아까 그거는 우리 첫 번째 거는 성주 권사님이 아니었어요. 네. 좋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또 우리 전도자 1기 혜원 전도자님, 우리 단체 이널링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단체 이널링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하니까 더 귀하게 느껴지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 미희 전도자님 오늘 단체 이널링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머리 네, 머리 이쁘게 자르셨네요. 몇 개월 만에 네. 몇 개월 만에 하는 거라 너무 새롭고 또 네. 그동안 이렇게 네. 처음서부터 1회서부터 이렇게 이너힐링을 통해서 네. 굉장히 제가 많이 이렇게 회개도 많이 하게 되고 네. 또 하나님이 그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네 가지 중에 다 저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
죄성이 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짜 회개한다고 해도 네. 또 슬금슬금 또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네. 네. 그러게 말이요.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성에 그 죄가 진짜 떼꾸정물 나오듯이 계속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참 죄송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죠? 야,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이 고통만큼 우리 모두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강연 우리 청년부 회장 강연 조교님은 어땠나요? 단체 인원을 하시면서 요즘에 결혼 준비하느라고 바쁘죠? 우리 강연 조교하고 지연 조교하고 네. 네. 9월 11일 날 우리 결혼 예배 있는데 또 청년부가 또 뭐 도와줄 수 있는지 만나서 또 같이 미팅 하세요. 9월 11일 날 있어요. 결혼 예배. 네. 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네. 우선 그 경쟁에 남보다 잘해야 행복하고 이겨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네. 기도 그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방해가 된다는 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제 얘기여가지고 네. 왜냐면 또 남들보다 못하면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항상 그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맨날 살았는데 네. 그 저번에 그게 조합나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조합나무 제가 이름을 까먹었었어요. 맞아. 조합나무. 네. 네. 그거 그거를 네. 항상 읽으면 기억해서 네. 조금 남들보다 못해도 똑같이 가치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네, 맞아요. 아멘, 좋습니다. 네. 우리 지현, 우리 예비 신부 오늘 단체 인을 하면서 어떠셨나요, 예비 신부? 저는 네. 그냥 선교사님 말씀해주신 것들이 네. 저도 저 같았는데 다른 분들도 다 자기 같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이래서 단체 이너 힐링이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래서 단체 이너 힐링이네요. 그죠? 니네가 다 네, 이게 다, 상관이 있다 이러시면서 주님께서 그죠? 네.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다 해당이 되는데 또 이제 네. 성교사님이 또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불굴로 불러 던지고 네. 이렇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 책 내야 되잖아요. 나의 천국과 지옥이죠. 그림으로 알기 쉽게, 그죠? 그것도 왜 오래 걸리냐면 잘하려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잘해야 된다는 거에 중독이 돼 있다고나 할까? 어? 민자 전도자 속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 나의 천국과 지옥장 지옥에서 본 거 그림으로 그려서 책 내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를 텐데 이게 내 잘해야 된다라는 그 흑암이 저가 있으니까 저도 이게 중독이 돼 있잖아요. 잘해야 된다. 어? 저도 이게 중독이 된 거지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흑암이 나오는 게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요. 어? 주님은 아니 내가 그걸로 해서 상 받고 이게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상을 받는 건데 그죠? 그림으로 표현해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거. 오죽하면 제가 미술도 배웠었잖아요. 선생님한테. 잘 그려서 나는 잘 표현하려고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지옥을 한눈에 볼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마음이지만 결국에는 저 밑에 잘해야 된다라는 그 중독이 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빨랑빨랑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또 원우 전도자님 말할 수 있나요? 원우 예비 전도자님. 거기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잘 들려요. 거기는 연대 캠퍼스 앞인가요? 아니요, 지금 네.
제가 화요일 목요일 과외를 하는데 아. 그거 끝나고 지금 돌아가는 중이에요. 아, 그랬군요. 야, 과외 선생님은 수학도 잘 가르쳐 주나요? 수학은 제가 젬병이라서 잘 못하고 어, 나는 옛날에 영어 엄마한테 말씀을 수학 좀 드린다. 과외시켜달라는데 엄마가 안 해줘가지고, 어? 천국 가면은 아마, 글쎄, 예수님이 천국, 저기 수학 과외시켜 주실까나? 근데 별로 배우고 싶지는 않은데, 수학. 아, 그랬군요. 오늘 단체 인원님 소리가 좀 들리셨나요? 이어폰으로 쓰고 네네. 하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서 다 같이 윷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 윷놀이를 하는데 제가 어렸으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울면서 계속 다시 하자고 했었거든요. 아, 이겨야 되는 승부욕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 다들 져주더라고요. 일단 10몇 번은 한것 같아요, 윷놀이만. 와, 그랬군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나.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는요, 우리는 원수를 이기면 돼요. 원수, 사탄 마귀 귀신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만 이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는 우리가 꼭 이겨야지. 사탄은 우리가 꼭 이겨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아멘. 생각이 났군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자 전도자님 남편 분이 굉장히 잘생기셨네요. 뒤에 살짝 보였어요. 와, 완전 나 영화 배우가 왜 갑자기 화면에 나오지? 그랬는데, 와, 되게 포로제닉 하시네요. 우리 영애 전도자님, 우리 단체 인내님 받으면서 오늘 어떠셨는지요? 근데 아 저도 이거 1번 제일 첫 번에 저 성교사님 기도하실 때 아 이게 내 얘기 하시는 건가 이거 진짜 하는 게 아니라 막속 걸렸어요. 이거 여쭤봐야 되나 그러고 또 저는 부담감이 좀 있어요. 성교사님 저 뭐야 사람들한테 서를 때막 떨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그렇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저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오케이. 잠깐 우리 기도해 볼까요? 이오리오리 이오리오이오 알라바라비요 주님께서 어떤 걸 주셨냐면 영의 전도자님이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어 대답을 말을 실수를 하면 굉장히 조금 치명적인 결과가 올수 있는 상황이라고나 할까? 그런 비스무리한 어떤 경험을 인생에서 몇번 하신 게 있나 봐요. 그게 너무나 심장에요. 유리 조각처럼 딱 꽂혀 있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게 딱그 경험들이요. 이렇게 유리 조각이 돼서 심장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내가 조금만이라 잘못하면 커다란 아주 그냥 심한 어떤 결과가 올수 있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올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인생에서 있으셨는데 그런 순간들이 자꾸 생각이 된 그게 그죠? 그걸 뭐라 그러지? 영어로 리마인드 자꾸 생각이 나는 거라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될때 그래서 주님 내가 인생에서 그때 말 잘못하면 커다란 안 좋은 결과가 올수 있는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긴장함, 놀라움, 또 무서움 그것을 다 성령에 불러 태워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기도를 자주자주 하시고요. 그래서 그 긴장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고 말하자면 그 심장에 박힌 그 유리 조각을 주님 빼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기도했는데 우리 영의 전도자님도 본인의 그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합니다. 이번에 우리 행심 우리 사모님 예비 전도자님 시험 아주 잘 보고 계시고요. 오늘 단체 인원을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들려요? 네. 아, 오랜만에 선교사님 이렇게 같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네. 좋아요. 떨리고요. 네. 감격스럽고 그래요. 아멘. 정말 너무 네. 기대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목소리가 너무 듣고 아, 정말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배목사님하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막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우리가 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 사람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도를 진심으로 한다. 이 학생은 이렇다. 이 성도는 이렇다. 그러면서 다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주님이 그러시다. 너희가 내 곁에 오고 나서 어떤 우리 글로벌 전체 가족들 중에서 정말 많이 울 사람들이 있는데, 응? 그리고 너희들과의 그런 어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의 의리를 지키고 그런 사람들 막 얘기해 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주님이 그 행심 사모님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행심 예비 전도자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저하고 배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을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박 집사님도 단체 이날링 함께 하셨네요. 우리 창숙 전도자님 오늘 단체 이날링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또 전도지도 아주 이쁘게 만드셔서 아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아주 애쓰셔서 인쇄소까지 가셔가지고. 우리 창숙 전도자님 오늘 단체 이날링 우리 오랜만에 했는데 어떠셨나요? 아, 오랜만에 해갖고요. 너무 네. 좋았고요. 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래가지고요. 네. 저도 열심히 이제 성령의 불물에 네. 열심히 던져야 될것 같아요. 더 열심히 던져야 아멘. 될것 같아요. 아멘. 좋습니다. 주님 경험입니다. 우리 진해 전도자님, 오늘 단체 인원령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고요. 네. 가슴 설레었어요. 아유, 그게요. 아까 저는 좀더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단체 이너링이 3번 밀렸었거든요. 몸이 조금 피곤해서. 근데 오늘 한 번에 했고 또두번또 해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도 계속하죠. 근데 주님이 제가 너무 한번할때 오래 하니까 혜선이 네가 할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짧게 짧게 해서 계속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조금 커트를 하셨는데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코로나로 그동안에 못 만났었는데 우리가 만난다면 정말 성령의 잔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 할 텐데 얼마나 그 은혜가 클까 싶어요. 그죠? 야, 그 은혜가 대단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성령 불세례가 있고, 그죠? 은혜를 받고 하는데, 직접 만나서 또 하면 얼마나 그게 클까.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서 만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님께서 법을 바꾸셔가지고, 진짜 주님이 가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들도 방문을 저희가 쉽게 할수 있게끔, 뭐 하나님이 법을 바꾸시는 분인데, 그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 전도사님들 몸이 아프다 하니까요. 네.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거라요. 네. 그래가 우리 영예 전도사님 손목이 아프다 해서 네. 내 아들 있는 병원에 한번 가봐라고 했거든요. 오늘 네. 네. 갔다 왔는 가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 멀지가 않았군요, 네. 별로. 모르겠어요. 그럼 영희동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안 아, 물어봤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갔다 오셨어요? 영예 전도사님? 네, 거기는요, 네. 저 뭐야,
주사가 신경 치료하는 건데, 아. 다른데 주사는 두 달에 한 번씩 맞거든요. 이게 네. 발목 안 좋아진대요, 다른데 주사는. 네. 근데 거기는 신경 치료라서 네. 매일 맞아도 괜찮고, 네. 이게 이 신경을 이렇게 뭐야, 좋게 이렇게 보존해 준대요. 아, 할렐루야. 그래갖고 몸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아하. 한다고 좋은 치료더라고.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여러분들. 손목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있는데 아픈 데를 아픈 데다 손을 잠깐만 올려 놓으세요. 아픈 데에다가 여러분들 다 아픈 데에다가 손을 얹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치유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아픈 거 낫게 되라고 저도 할게요. 다 같이 치유기도 합니다. 아르발렐라 그르보 엄마 하르바 하르보 오소 그르보 엄마세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의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새 방언을 말하며 예라가르보 샤가르보 쇼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예라가르보 사사 독사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으리라는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알라가르보 엄마 하르보 샤가르보 엄마 하르보 소소 소소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며 예라가르보 랄라가르보 예레게레베 엄마 하르보 하르보 사가르보 엄마세 아버지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라가르보 소소 소소 그 세포와 그 심줄과 예라가르보 그 근육과 이샤가르보 또 그 혈액과 예라가르보 그 부분을 아버지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소그로 명하노니 이샤가르 그 아픈 부분은 정상으로 들어갈지어다. 예라가르보 엄마 하르보 소소 소소 아버지 이 아픈 부분이 예라가르보 우리가 육적으로 예라가르보 또 쇼쇼 하나님 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육적으로 몸을 쓴 적이 있습니까? 예라가르보 온나가르보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한 행동들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사카르보 우리가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랬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예라가르보 그들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연마 하르바 샤카르보 우리 모두에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라가르보 연마 하르바 샹가르보 온나가르보 연마세 예수 있으면 오사카르보 미워하는 악령은 숨겨 불러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라지 망가서 명하느라 알로이쉐 가르보 엄마 아르보 오소소소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가 아픈 그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엄마 아르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예라가사 가르보 오소소 그 아픈 곳이 이샤 가르보 또 오소소 마치도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하셨을 때에 예라가사 가르보 문둥병이 오소소소 병이 났고 예라가르보 장님이 눈을 뜨며 예라가사 가르보 오소소 귀머거리가 귀에서 오소소 듣게 되고 예라가사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며 예라가르보 앉은 벽에 일어났던 이샤 가르보 오소소 그 기적 또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예라가르보 또 하나님께서 오소가르보 오소소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나이까 예라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사가르보 우리가 손을 얹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르반나가르보 오소소 오소소 또한 하나님께서 예라가사가르보 우리에게 이샤가르보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러 병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라가사가르보 또 아버지여 오사가르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아르반나가르보 우리가 아직도 미워하고 우리가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을 지금 당신께 오소크로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여 난 아라바사카바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들과 막힌 관계를 오사카라보서 당신께서 뚫어주시며 예라가라바 오사카라바 진심으로 오소크로브 주님께서 오사카라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아라반나가라바 오사카라바 오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섭섭하게 한 모든 그 마음들 오사카라바 우리가 속상해서 했던 마음들 상처받아서 속상하고 예라가라바 답답하고 화났던 마음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성령 불러 태워주시고 이샤카라바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사카라바 오소서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라가라바 써서 그 부분 또한 이샤카라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성령 불러 태워주시고 예라가라바 오사카라바 오소서 그들을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사카라바 또또또또 아버지 그 부분을 성령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사카 불안에 오사서 불안감의 영은 걱정의 영은 미움의 영은 과거 집착의 영은 성령 불러 태워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만 그것을 예수께서 명하느라 예라가라바 오소서 오소서 아버지 오사카라바 그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사 오사카라바 오소서 치유되게 하시며 아야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오소서 그것을 또 만나는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약사들과 오소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더 여러분의 의견도 또 듣고 싶지만 다른 분들 얘기도 듣고 싶지만 이거 또 편집해서 올려야 되니까요. 또 우리 혜린 전도자 우리
이기 너무나 또 지금 편집도 잘해주고 있고요. 우리 지금 제가 부탁한 거, 우리 노숙자 사역한 것들. 오늘 단체 이너링 하면서 어떠셨나요? 우리 혜린 전도자님? 촬영 감독? 네, 저도 그 이너링 통해서 네. 제 흑암이 뭔지를 확실하게 더 알게 된 것 같고, 저도 이제 오해를 하는 것도 되게 많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바라볼 때가 많았어가지고. 네. 아,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네, 한번 하는군요. 네, 미리 더 앞에까지 생각을 해서, 약간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안 좋은 일을 닥쳤을 때 조금 완화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일부러 더 안 좋게 생각을 했던 습관들이 있던 거를 발견해서 그런 거를 하나님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멘.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침 기도를 강현 청년부 회장이 해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체 이너힐링 통해서 저희들의 영적인 문제 흑암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들은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요. 이거는 이제 소리만 나가니까 금방 올라갈 거예요. 그럼 우리 또 단체 이너힐링 조만간 또 합시다. 들어가세요. 사랑. 사랑. 네, 들어가세요. 사랑. 네.